드루 보전 2CAO의 7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할 조짐이다. 20일 오전 2시 멤버들의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 미스틱 스토리 등에 따르면 오전 2시은 올해 완전체 컴백을 목표로 논의 중이다. 소속사 관계자들은 이날 뉴스1의 앨범 발표를 긍정 논의 중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앨범 제작은 멤버들의 소속사가 아닌 배우 전지현 등이 소속된 문화창고가 맡을 예정이며 발매 시기는 미정이다. 오전 2시은 지난 2008년 박진영이 제작한 보컬 그룹이다. 오전 2시은 이 노래 죽어도 못 보내 전화를 받지 않는 너에게 너도 나처럼 등 히트곡을 내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2015년 JYP와의 전속 계약이 종료되며 멤버들 각자의 길을 걸었다. 멤버들은 전속 계약 종료 당시 오전 2시은 해제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멤버들 역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회가 되면 완전체 앨범을 발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내왔다.